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과연 머신 위주로만 운동을 해도 몸이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해머 머신 위주로 운동 방식을 전향을 했는데 머신 위주로만 해도 과연 패션 근육의 몸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헬린이다 보니 머신에 자극이 더 잘 먹는 것 같기도 한데 겁쟁이들만 하는 도피처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자, 김준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일단은 머신 vs 프리웨이트 이런 내용에 대한 주제가 정말 많죠. 저는 이 준재님이 일단은 운동을 하신다는 거에 정말 큰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머신에 대한 특징과 이 프리웨이트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프리웨이트는 메인 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신웨이트는 정말 좋은 머신에 따라서 맛있는 밥반찬이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맛없는 밥반찬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비유가 뭐냐면 일단은 프리웨이트는 우리가 궁극적인 이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메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안정화를 시키면서 안정근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근력, 근지구력, 협응성 모든 근육의 능력을 다 증가시킬 수 있는 만능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프리웨이트 머신을 잘 활용하면 결국 우리가 밥 반찬 자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 몸의 체력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머신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머신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궤적이 일정하고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학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힘이 받는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힘이 들어가더라도 부하가 안 걸리는 형태의 동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머신웨이트 같은 경우는 궤적이 잡혀있고 힘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운동, 주동근에 팍팍팍 박혀버리는 형태의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재님 같은 경우는 프리웨이트도 일단은 뭐 PT를 여유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신은 겁쟁이들의 도피처가 전혀 아닙니다. 머신 웨이트를 진행하시더라도 그래도 프리웨이트를 할 때 어느 정도에 대한 활용도는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다치게끔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근육을 만드는 게 목적이시라면 프리웨이트가 조금 더 소극적이더라도 일단 머신웨이트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머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장력이라든지 궤적 자체가 효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머신웨이트 위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머신만 가지고 쭉 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몸에 대한 발전에 또 나중에는 좀 저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머신이 좋다고 해서 머신만 할 게 아니라 프리웨이트와 머신웨이트를 같이 섞어가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 그리고 조금 더 만족할 만한 몸의 쉐입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꼭 같이 비벼 먹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재님께서 프리웨이트에 대해서 겁을 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리웨이트에 대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 외에 뭐 밀리터리 프레스, 뭐 덤벨로 하는 운동 등등. 왜냐면 균형이 안 잡히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깔려가지고 크게 다칠 것 같다는 상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프리웨이트 운동을 하실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낮은 무게부터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내가 조금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중량을 늘리시면서 좀 자세를 잡으면서 트레이닝을 가신다면 머신웨이트를 같이 하실 때도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자세에 대한 확신성이 없을 때는 굳이 PT가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님들 그리고 뭐 주변에 트레이너하는 친구들 아니면 센터에 근무하는 트레이너에게 그냥 물어보셔도 전혀 거부감 없이 잘 알려주실 테니까 꼭 프리웨이트 겁내지 마시고 소극적이게나마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중에는 프리웨이트에 대한 무서움은 사라질 거고 프리웨이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체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내가 프리웨이트를 이래서 못했다, 나는 머신웨이트가 이래서 싫다, 이래서 좋다 라는 댓글을 경험담을 한번 적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